오늘 우리 집 요리는요, 단감 깍두기예요. 단감이 너무 많이 이번에 어제 우리 저 앞마당에 것을 아직 따지도 않았는데, 단감이 엄청 많이 땄어요. 그래서 이제 처치곤란해서 개도 먹이고 이제 사람도 먹고 그러는데 오늘 또 땄어요. 그래서 단감 깍두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. 단감을 그냥 먹는 것으로는 한계에 이르러서 샐러드하고 이제 먹는 것으로 한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깍두기를 담아서 밥 반찬으로 좀 쓰려고 그래요. 일반 깍두기하고 똑같아요. 이게 그 까다리 액젓을 넣고 마늘하고 또 이렇게 깨소금 넣고 소금 약간 넣고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이제 버무르면은 단감 깍두기가 돼요. 양파 좀 썰어 놓고. 깨좀 넣고 통깨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까나리 액젓에 고춧가루 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넣어서 오늘은 이게 단감 깍두기를 담으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 이제 가족은 냉동 참치가 값이 싸요. 생각보다. 냉동 참치를 사다가 서울서는 이렇게 자주 그 회덮밥을 해 먹었는데 저기 이렇게 참치를 사다가 자주 해 먹었어. 애들한테 참치 회도 해주고. 그리고 생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값이 비싸질 않아요. 뭐 1인분 값으로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온 식구 다 먹을 수 있죠. 세 식구가 다. 참치 이렇게, 냉동 참치를 사다가 이렇게 깍둑썰기로 썰어가지고, 집에 있는 야채들, 뭐 양배추하고, 청경채하고, 자색 양파, 자색 고구마, 당근, 팽이버섯, 부추 이런 것들을 양배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참치 회덮밥을 하려고 지금 밥을 시키는 중이에요. 아주 맛있겠죠? 오늘은 이제 메뉴가 단감 깍두기 하고 참치 저기 회덮밥을 좀 먹으려고 초장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. 새콤달콤하게 마늘도 듬뿍 넣고 맛있겠죠?